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오늘의 대진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게 되면요. 기뻐요. 대단히 기쁘거든요. 근데 조금 지내다 보면 비참한 일들이 좀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교회는 내가 다니고 예수는 내가 믿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훈수를 둬요.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희한하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훈수를 둬요. 야, 너 너무 착한 척 하지 마. 또 입장을 조금 바꿔서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돼? 이런 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 처음에는 참 주님과 함께 꽃밭을 가다가 괴로워. 나도 알거든요. 내가 부족한 거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마귀의 참소에 대해서는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마귀의 참소가 진실이기는 해요. 진실이긴 해. 우리 모양이 꼬라지가 이러니까. 그러나 주님은 필요 없어. 입을 다물라. 나는 그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했느라. 이게 주님의 입장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가서 4장 찾아볼게요.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 찾아볼게요. 아가서 4장 1에서 7절이에요. 욥기 10편 아가죠. 예. 구약성경 구약성의 아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 4장 1에서 7절이에요. 이거는 그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구분이 잘 안 돼 있는데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합독을 해볼게요. 신랑이 신부에게 반해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깎이 남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묘한 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 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아무 흠이 없구나. 아가서는요 정말 영성 깊은 우리 청교도들과 또 고대의 신비가들이 주의한 성경이에요. 신랑은 누구겠어요? 우리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겠어요? 교회잖아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나를 알잖아요. 오늘 밥 먹고 양치도 못해서 좀 입냄새 날 수 있고 너무 추워가지고 어제는 땀도 안 나서 샤워도 못했어. 그럴 수 있는데 신랑은 신부를 향해 뭐라 그래요? 몸의 각 부분이 다 예쁘다 그러잖아요. 목도 이쁘고 이빨도 이쁘고 치아도 이쁘고요. 입도 어여쁘고 아무튼 버릴 게 없는 다 예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유기체로 표현하는데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죠? 몸은 누구예요?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라 그러죠. 우리 각 지체를 향해 주님이 다 예쁘다 그러세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 가끔 주일도 빠지고 가끔 나쁜 말도 하고 가끔 이상한 생각도 하고 가끔 성경도 안 보고 그러는데요. 주님은 아니야.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과 미신에 빠진 자들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은요.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죄책감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보니까 죄가 있어. 조상들로부터 몰려온 죄가 있어. 이거 끊어내야 돼. 이러면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내 꼬라지를 내가 알고 우리 집안의 형편을 아니까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사람 잡는 방법이요. 사람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천주교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잘 들으세요. 천주교는요, 구원의 확신이란 게 없어요. 이거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에게 오늘 밤, 그러니까 전도폭발 때 하는 거죠. 오늘 밤, 하나님께서 너 오라 하시면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 할 수 있죠. 내가 의탁한 것은 그분이 아시니, 이 밤에 숨을 거두어도 주님이 나를 천국문에 인도하사,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안길 걸 믿잖아요. 천주교에는 그거 없어요. 아나땜이, 감히 네가 뭔데 그런 확신을 가져,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한 테레사급 돼야 돼요. 성인들만. 성인은 누가 될 수 있냐면, 그냥 일반 성도들 말고, 복자로 임명됐다가, 교회 회의를 거쳐서 기적이 나타난 게 확인돼서 성인으로 인정된 사람들 정도 돼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어휴, 저는 일반 성도라서 그런 거 몰라요. 이게 천주교인들의 반응이에요. 이거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 때 선행을 많이 쌓으면 연옥에서의 기간이 줄어든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이거 사람 잡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사람 잡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연옥에서의 기간이 늘어나고 심판이 길어지니 죽지 못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죄책감과 공포를 이용한 믿음의 생활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발람이 이스라엘에게서 하는 그 두 번째 예언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23장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를 저주하겠느냐. 발람의 논리죠. 하나님은 계속 축복만 하시는데 복만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꾸미겠느냐. 이 말이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이제 모압 근처에 가가지고 이제 비스가 산에 모세는 묻히고 이 세대가 들어갈 거라고요. 왜 그렇게 됐어요? 정탐꾼들이 거짓 보고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님이 징계의 시간으로 40년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를 대하는 거 한번 보세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우실 때 좋은 말만 하지 않아요. 좋은 말. 저희 어머님이 북한 분이신데, 야, 내가 너 때문에 쇠가 만발이 빠진다. 그런 말씀 종종 하셨어요. 가끔 우리한테 욕도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사람 되라고, 철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들 특징 아세요? 막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요. 우리 딸이 나한테 잘해. 그 할머니들 특징 아시죠? 통성명도 하기 전에 일단 얘기부터 해요. 아우, 나 여기가 아프고 이런데 이제부터 자식 자랑 타임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여기 병원에 보내줘가지고 의사가 좋아. 다 났어. 뭐 밑도 끝도 없이 자랑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에게 대해서는 징계하실 때 저주의 징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받을 저주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것 같은 순간이 있거든요. 그게 저주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이 너희의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이걸 저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징계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해결된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까지 다 once for, 한 번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하잖아요. 단번에! 단번에!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는 항상 축복이에요. 스가랴 말씀 어떻게 돼요? 그가 너로 인하여 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 항상 주님은 스마일이에요.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 하세요? 저 이번 주에도 나쁜 말 많이 하고요. 주님 생각 많이 못했고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시듯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참회기도 했죠. 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에 주님 잊으셨어요. 뭐라고 그랬다고?
모르겠는데. 너를 잠잠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잘 못 믿어. 진짜요.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 오늘 아연잠에 예배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기가 너무 이뻐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너무 이뻐하셔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가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집안에 아기가 있으면 할아버지도 노래하고 엄마 아빠도 노래하고 그래요. 우리 동동이는 착한 동이. 뭐 무슨 노래인지도 몰라. 그냥 애 때문에 노래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이거 우리가 잘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세요. 우리를 향하여 복을 내리시는 주님이세요. 발람의 두 번째 내용도 봅시다.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가 주신 복.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누구랑 싸울 때요, 우리가 자주 논점의 오류를 범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요 문제 가지고 싸워요. A라는 문제 갖고 싸운다고요.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지 않는 그런 사소한 문제로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밥 먹고 설거지를 바로 하지 않는 사소한 문제로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감정에 격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10년 전, 20년 전 일을 끄집어내요. 그때 나를 혼자 둬가지고, 그때 나를 모른 척 해가지고, 그때 나를 때려가지고, 그때 나를 째려봐가지고. 우리는 되게 불공정해요. 근데 주님은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과거에 이제 소급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시편 찾아볼게요. 시편 130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찾아보겠습니다. 130편. 3,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2절 합독할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안 보고 죄가 없는 것처럼 봐준다는 건요, 뭐에 배치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속성과 부딪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요. 모를 수가 없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동기도 아시고, 우리의 지나간 과거도 아시고, 지금 무슨 계획을 하는지도 아시고. 그런데 약속에 자신을 묶으셨어요. 기억하지 않고 문제 사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약속하셨다고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까? 옛날 번역이죠. 사유가 뭐예요? 사유. 용서하는 거. 사면하는 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진 것처럼 보아주시고, 죄를 안 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돌리셔서 상을 주신다고 하시니 너무 벅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천주교 예견을 계속해서 죄송한데, 천주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이신 칭의를 얘기하면요, 그들의 논리가 이거예요. 당신들은 대단히 나이브하다. 만약에 그렇게 죄의 사유와 구원의 확신과 이런 이신 칭의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해이해져. 신앙생활 대충 해. 믿으니까 더 용서받네? 밀양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제대로 된 복음이 전해지고, 제대로 된 말씀이 전해지면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송아지 만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 없다 그러고, 만나갖고 뭐라 그랬어요? 이 박한 음식. 하나님을 막 경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복을 줘요. 주님이 기본적인 입장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아,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라고요?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가 아시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자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이전은 뭐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여기가 중요해요 뭡니까?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여기서 이제 혼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복된 말이어서 우리 잘 못 믿어요 몰래카메라 프랭크라 그러죠 너무 좋은 걸 주면 아이들이 그 순간 못 믿어요 엄마랑 아빠가 중에 한 명이 참전용사야 그래서 뭐 저기 외국에 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늘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탁 나타나 그럼 한순간 못 믿어요 이게 사실이야? 그러다가 와락 울며 안기지요 우리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너무 놀라워서 잘 못 믿어 그러나 믿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감격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첫 번째 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두 번째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세 번째 내게 구원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왜 주님께 감사드려요? 함부로 막 백지수표 날리듯이 구원의 확신을 날리면은 신앙생활이 엉망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일상생활 살면서 우리가 늘 알고 있거든요. 결혼을 해보세요. 누구를 사랑해보세요. 사회생활을 해보세요. 누구를 좀 돌봐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의 미천이 싹 드러나. 드러났다가. 99번 잘해주다가 한번 웩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도 사랑하신다니. 우리가 지금은 이제 사회생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도 사회적인 공동체니까 옷 입고 말 가려서 하잖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막 비수에 날리는 말을 하고 그때로 돌아가서 취소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이런 나를 주님이 아시는데도 복을 주셔요. 복을 거두지 않으셔요. 세상은 어때요? 보니까 자격이 없어. 그래서 무효로 하겠습니다. 이건 세상의 방식이야. 주님은 너와 약속한 것이 있다. 맹세로 인친 약속이니까 언약이라고 하세요. 창세기 15장에서 주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으시죠.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람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절이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못 지켜. 그래서 쪼갠 짐승 사이로 원래는 약속을 한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재우시고 누구만 지나가세요?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 혼자 지나세요. 그래서 그 몸을 십자가에서 쪼개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우울할 때 이거 기억하세요. 기분 좋을 때는 그래 난 복받은 자야. 믿기 좋아요. 그러나 우울하고 다운되고 슬프고 경제적인 압박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여하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다 봐야 되는데요. 28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할게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요. 로마서 8장 찾으세요. 로마서 8장 28에서 39절. 우리 또박또박 합독합시다.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됨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 까닭에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뭘 아끼시겠어요? 무슨 복을 아끼시겠어요? 페르시아 왕의 에스더에게 한 말 기억하세요? 내가 너에게 뭘 아끼겠느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실제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적은 자들이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과 오늘 본 민수기가 연결되는 것을 봐요. 악의 삼위일체 우리가 요한계시록 때 봤죠. 붉은 용, 마귀가 있고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정치 지도자 있고요. 땅에서 나오는 짐승, 종교 지도자 있잖아요. 자, 사탄이 발락을 이용해요. 발락은 정치 지도자. 발람은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렇게 불구대치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 편이니까 괜찮아요. 우리 편이 되시니까 괜찮아요. 새벽에 다니엘을 보는데 가슴이 벅차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요. 기도의 문을 입을 열자마자 응답이 이미 된 거야. 우리 편이 이렇게 세요.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는 천사들이 되게 약한데요. 주님이 천사를 에이전트로 삼아가지고 엄청난 일을 이루세요. 우리 편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므로 물러나지 않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우리 신자들에게 제가 권합니다. 여러분, 발락도 이 정도면 물러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열심을 보세요. 자꾸 축복하니까 저주하란 말이야 하고 그 산을 또 넘어가지고 혼자 가는 것도 아니야. 모압의 고관들 데려다가 야 걸어. 가지고 재단을 몇 개 쌓아요? 7개 쌓아요. 원래 재단 하나 쌓아야 되는데 이게 가짜 예배지. 근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얘기인데. 아무튼 열심히면 도와주겠지. 그 산을 건너가지고 또 돌을 주워다가 산에 돌을 희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양을 잡고 참 끈질겨, 그죠? 어떻게든 저주하려고. 잘 들으세요. 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악한 자들은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정성을 드리나요? 감사하잖아요. 나의 죄와 비참에서 건져주시고 이런 죄와 비참에서 주님께서 피 흘리사 지금도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반응은 열성 어린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몇 번 해보고 포기해. 안 되나 보다. 이런 불굴의 집념이 있나요? 발락과 같은 열심이 있나요?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발람은 돈 때문에 이거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돈보다 더 귀한 걸 주셨는데 우리의 감사는 어떤가요?
저주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과 열정을 시간과 정성을 쏟는 발락과 발락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위에 어떤 열심을 지니고 있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쉬워서 뭔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땅한 감사의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놀라운 선언을 보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끝! 주님 안녕히 계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한 주 내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과 가족과 지인들은 내게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주님이 내 편이시니 감사로 살겠습니다.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하고 안 되는데요. 오늘도 불굴의 의지로 예수님이 나 같은 거 포기하지 않으냐 하셨으니 나도 포기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죄 지었다고 떠나고 마음이 안 된다고 저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런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요. 이게 너무 복된 말씀이어서 잘 못 믿는 이 말씀. 하나님은 예수 안에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저주를 벗어난 자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자로 역임받는 자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요. 복 있는 자입니다. 팔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반응하게 하소서. 반면교사 발락과 발람을 보면서 불굴의 의지와 집념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을 오래 참아주신 주님 까닭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어찌 메마른 심정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어찌 포기하게 살겠습니까? 우리를 예쁘다 하시고 복되다 하시고 흠이 없도다 하시고 온전하도다 하시니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주님 이 놀라운 감당하지 못할 인생이 감당하지 못할 복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함부로 어찌 살겠습니까? 어찌 함부로 시간을 허비하며 목을 굴리겠습니까? 아버지 악한 자들이 아무리 저주하고 애를 쓴다 해도 주님이 주신 복을 취소시킬 수 없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답게 처신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리저리 세상을 기웃기며 비교하면서 비참한 삶을 스스로 추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로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나의 부족한 안심과 부족한 영성과 부족한 마음을 주님 아시나 주님은 너는 흠이 없구나 너 참 예쁘구나 너 아름답구나 이런 사랑 받은 자답게 살게 하소서. 주님 사랑받은 자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받았으니 하늘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감사람만 반응하며 함부로 몸굴리지 아니하고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아껴 시간을 아껴 주님께 충성하며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종이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너는 흠이 없구나 너는 모든 부분이 완전하고 아름답구나 신랑이 신부에게 한 그 말은 진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진실인 줄 믿습니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는 주님 허물과 부족함을 꼬집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받은 자로다 참으로 복이 있도다 팔복의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굴의 심념으로 주님을 섬기며 감사로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라도 나는 복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복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서 천국을 여부로 받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당당하게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잠수하나 주님은 그 입 닥치라 하시고 우리에게 너는 복받은 자다 사랑받은 자라 말씀하시니 이 말씀 기억하면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바른 정체성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참된 성도의 정체성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 모르는 자들 끊임없이 저희가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